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초작입니다. 딱 나와. 시험에 딱 나와. 답이 딱 나와. 그리고 나와 딱 맞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초작입니다. 캐스트가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상당한 인기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선생님도 이제 앞으로 캐스트에서 종종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주 여러분과 소통을 할 텐데, 메가 캐스트. 입에 짝짝 붙어요. 메가 캐스트. 그런데 최적과 우리 적이죠, 적이. 선생님이 뭐 귀여운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또 불러요. 적이와 메가가 만나서 기가 캐스트가 되었다. 메가론 안 된다. 메가의 단위를 뛰어넘은 기가 막힌 캐스트. 기가 막힌 캐스트. 기가 막히려면요, 어떤 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되거나, 뭐 아니면 뭐 겁나 재밌거나, 뭐 아니면 우와 뭐 저런 얘기가 있네, 흥미를 막 불러일으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삼박자를 다 갖추기가 쉽진 않지만, 선생님이 또 그 전에 몸담고 있었던 사이트에서 썰강뿐만 아니라 이 그 당시엔 TCC라고 불렀는데요. 그 맛집이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선생님 강의를 안 듣는 다른 과목, 심지어는 뭐 이과 친구들 또 와가지고 많이 들었던, 그래서 막 화장실에서 인사하고 이과 친구들이 뭐 어떨 때는 심지어 뭐 사인 받아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캐스트 맛집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고민의 끝은 이거 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진심을 담아서 우리 제자들한테 조언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 뭐 공부만 하던 게 아니라 쉬어갈 땐 또 푹 쉬기도 하고, 뛸 땐 뛰고 걸을 땐 걷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캐스트를 통해서 자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꿀팁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실 조교들, 연구원들 상당한 이쪽 전문성 갖춘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큰 재미 줄 것을 약속하면서요. 이제 예비 고2니까 항상 이 앞이 예비자가 붙으면 좀 애매한 시기가 돼버려요. 이거는 이제 슬슬, 아니 딱 이 시기에 생각해보세요. 이 캐스트가 딱 올라간 시기에 여러분들은 그냥 고1이에요. 뭐 심지어는 2학기 기말고사도 치러야 돼요. 어떤 2학기 기말고사? 뭐 통합사회. 그럼 이제 뭐 누구랑 공부할까? 혹은 뭐 나 혼자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다가 띵 하고 초장 선생님이 오셨어. 강의 클릭해보니까 진짜? 통합사회 남은 그 범위 있잖아요. 2학기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서 또 단끝 강의도 올려주셨어. 이제 이거 빨리 공부해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뭐 불태워보겠다 해서 통합사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예비 고2라고 해서 학습법을 띵 하고 올리네? 선생님 이게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기에 딱 맞는 거죠. 왜냐면 이제 통합사회 공부를 끝내고 여러분들은 갈래타기를 하게 되겠죠. 어떤 친구들은 뭐 이과, 어떤 친구들은 문과.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문과 이과를 나누는 그런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자기 진로가 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뭐 법 공부를 하고 싶어, 뭐 문과 쪽으로 가는 거고, 자기가 뭐 의대로 가고 싶다, 혹은 뭐 자기가 뭐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과 쪽으로 가겠죠. 자, 그때 예비 고2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습을 해야 될 것인지, 특히나 탐구 과목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사실상 꼭 사회 탐구에만 국한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약간의 뭐 오지랖을 따라보면 이대로 과학탐구를 공부해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준비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공부든요, 먼저 출발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걸 미리 말씀드리냐면, 이제 사회탐구로 갈려요. 통합사회는 이게 자기 진로가 문과 쪽이든 이과 쪽이든 상관없이 통합사회 공부해야 되고 통합과학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한국사도 해야 되고. 그래요. 한국사도 수능으로 필수지만, 수능 한국사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쉽다 보니까 뭐 2학년 때부터 막 엄청 막 한국사를 막 부여잡고 일주일에 막 두세 시간씩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 여러분에게 2학년 때 사회탐구 과목 중에 하나라도 완벽히 잡고 가는 거랑, 아니면 그냥 사회탐구 공부를 뭐 대충 이렇게 하다가 3학년 띵 하고 올라가서 두 과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건, 그 여러분이 느끼는 이 심리적인 압박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때는 왜 선생님이 선행학습이라는 말을 썼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학 때 국어, 수학,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중에 일부의 시간을 덜어서 자기가 만약에 2학년 때 공부를 할 때 뭐 정치와 법을 한다, 뭐 사회문화를 한다. 근데 그 두 과목 중에 내가 한 과목은 꼭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수능 때까지. 미리 보는 거예요. 에, 선생님 미리 강의 다 듣고 학교 수업 들어가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수업을 들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뭔가 좀 아는 내용을 학교에서 또 한번 다지는 느낌이라면 훨씬 더 관심이 생기고요. 그 시간에 아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은 수업에 더 집중할 수도 있어요. 원래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선행학습을 돕는다는 느낌은 에이 요새 누가 선행학습해 하지마 이러려고 만든 거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신경을 써서 뭐 진도를 전체를 끝내고 무슨 뭐 학교 수업을 들어가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한 단원 정도, 1단원 정도, 사회문화로 따지면 총 5단원밖에 안 돼요. 1단원 정도를 방학 때 배우고 나서 3월달을 맞이하는 거랑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3월달 띵 시작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네. 아, 좀 재미가 없네. 이런 상황이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인간 선택하는 건요. 이건 뭐 최적의 강의를 꼭 선택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선생님의 전공도 한번 보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진지하게 그 강의를 해왔는가. 그 다음에 교재. 이미 선배들이 많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교재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우리 연구실의 교재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탐구 교재라고 선생님이 그냥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강의 구성.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각각 과목에서 수능은 수능대로 가져가는데 학교 시험 대비로 따로 강의를 촬영하는 선생님이 몇 분 계신지 한번 보시고 심지어 그 강의도 예를 들면 교재 하나 딸랑, 강의 하나 딸랑이 아니라 매 중간고사마다 뭐 기말고사마다 추가적인 자료와 강의를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의 1등급과 만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강의와 교재로서 제공하는 선생님이 계신가 한번 확인해 보면 답은 딱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재미라는 것은 듣다 보니까 너무 웃겨. 선생님 망가지는 썰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 가 아니고요. 모르던 걸 알아가는 재미. 그 다음에 무엇인가 뭔가 막 머릿속에 뜬구름 잡는 듯 모호했던 것이 선명해져가는 재미. 그 전까진 틀리다가 지금은 이제 맞히는 재미. 점수가 나오는 재미. 선생님이 드릴 재미는 이런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니까 뭔가 모르던 게 이해가 돼. 아 재밌어요. 그 다음 심지어는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어. 아 소문이 났네. 아 소문 나면 뭐가 조금 번거롭냐면 친구들이 와서 막 물어봐. 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아 내가 좀 번거롭지만 내가 고정 1등급으로서 내가 좀 설명을 해주마. 그리고 내가 초적 선생님의 제자로서 내가 이해된 만큼 설명을 해줄 생각 한번 들어봐. 애들이 막 야 어떻게 이렇게 설명까지 잘하냐. 그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제자들과 소통을 자주 하느냐. 그런 것도 여러분이 강의를 선택하는 기준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까지 이 분필 가지고 칠판 앞에 서서 먹고 살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 수업에서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지금 2학년은 우선은 우리가 내신이라고 부르잖아요. 학교 시험에서 어떤 일정한 정도의 성적을 얻겠다라는 친구들이 아마 이 캐스트를 클릭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장은 수능이 우선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무엇이 시험에 나오고 무엇이 안 나오는가는 학교 선생님이 딱 정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친구가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걸 나중에 야 좀 빌려줘, 노트 좀 빌려줘. 내가 커피 한잔 살게.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그때 살아남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귀 쫑긋 세우고 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쭉 들으세요.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은 친구들을 위한 무언가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얘들아 이건 시험에 나올 거야. 선생님이 꼭 낼 거야. 그 얘기를 들은 것과 안 듣는 건 차이가 있어요. 왜? 무엇이 나오고 뭐가 더 중요한지 아는 거랑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야 학교 수업 재미없으면 듣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선생님이 이제까지 강의 이제 21년 차고 야 선생님이 강의를 또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니까 내 강의만 들어. 학교에선 자. 푹 자.
라고 말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은요, 학교에서 누구든지 그 교단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학원이랑 달라요. 학원은 그냥 뭐 학생들의 선택을 받으면 강의를 쭉 할 수 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험도 봐야 되고, 어쨌거나 과정과 절차를 그걸 통과한 분들이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도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거든요.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요. 아,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고, 어쨌거나 학교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분 진짜 무시하지 말고요. 충분히 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듣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옆에서 돕는, 그러니까 수업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의 공부를 좀 더 수월하게 돕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1등급 만점 딱 받았다. 그럼 우리 메가스터디 게시판에 와가지고 선생님 강의 덕분에 제가 드디어 1등을 받았습니다. 1등을 받았습니다. 1등급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1등 했어요. 최정만 한 거 아니죠. 학교 선생님과의 콜라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고 선생님한테도 와서 살짝 알려주시고, 그럼 선생님도 와, 내 강의 들은 친구가 어떤 학교에서 1등을 했대. 그 맛으로 강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학교 수업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졸면 안 돼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 한 과목은 수능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2학년 때 배우는 걸 싹 다 버리고 3학년 가서 배울 과목 두 개만 딱 선택을 해서 가면 분명 심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좀 조언이 다를 거예요. 이게 어떤 선생님은 야, 2학년 때는 학교 시험만 좀 챙기다가 3학년에 가서 배우는 과목 두 개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뭐 어떤 게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이라면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 진지하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어떤 과목이 개설되었는지도 확인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 강의하는 과목으로 예를 들어보면 2학년 때 정법을 했어. 여러분 그 지식 한 번 두 번만 딱 반복하면 진짜 여러분 실력으로 딱 굳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대충 공부하다가 에이 정법 버려. 3학년 올라가서 뭐 생윤 3은 할 거야.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생윤 사문이 선택자가 많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나는 내 전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정치학업 2학년 때 재밌게 배우기도 했고 뭐 학교에서도 열심히 수업 듣고 초적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진짜 두 번 세 번 공부를 해서 심지어 1등까지 1등급 받기도 했는데 이걸 버려? 여러분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건 가져가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딱 보니까 3학년 때 3은 생윤이 개설된다. 그럼 답이 나오죠. 정법과 합이 잘 맞는 과목이 사회문화니까 이제 2학년 때 배운 정치어법 한 과목 가져가면서 3학년 때 배울 과목을 3학년 들어가기 전 겨울에 이렇게 공부를 차근차근 시작하면 심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덜합니다. 보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미리 대비해서 한 달에 보험료 얼마씩 차근차근 나눠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진짜 사람이 아프거나 다쳤다. 그 목돈을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안 그러면 보험 없이 나중에 띵 하고 그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 부랴부랴 막 뛰어다녀요. 막 불안해지고 돈 묶고 하면 진짜 이제 수술도 못 받고. 여러분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씩 나눠서 투자를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큰 시간이 안 들도록 지금부터 미리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시간이 남을 때 인강을 듣는다? 이런 이거는 솔직히 말이 되지 않아요. 시간은 절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아예 학습 시간표에 인강 시간을 넣어버리세요. 그냥 뭐 주말에 시간 나면 뭐 최정 선생님 강의 두세 강 들어야지가 아니라 일주일마다 뭐 한 두 강씩만 나눠 들으면 된다라고 할 때 뭐 화요일날 저녁에 두 시간은 뭐 예를 들면 뭐 정법 공부에 쓰겠다. 뭐 아니면 뭐 금요일날 2시간 저녁 시간은 사회문화 공부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시간을 넣어두는 거예요. 고정 시간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아니 무슨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학원 가서 수업 듣는 거랑 똑같이 그냥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다가 인강을 포기하거나 인강 진도가 더디게 되냐면 내가 한강을 들었으면 이 모든 걸 다 이해를 다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반복 하다가 막 늘어져.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늘어.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진도가 밀려. 시험이 코앞인데 막 쫓겨. 손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학원 수업은 생각해 보세요. 학원 수업은 일단 가서 듣는 거예요. 일단 가서 들어보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부족한 건 그때 가서야 이제 필요한 거또 듣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꿀팁입니다. 문제풀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여러분한테 호소합니다. 호소. 부탁합니다. 공부가 다된 다음, 개념 공부가 다된 다음에 문제를 풀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념 공부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해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탐구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수학은 자기가 문제를 틀려가면서 익힌다는 맛이 있어요. 왜? 원래 과목 자체가 여러분한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걸 들었어. 저 선생님의 좋은 풀이법을 내가 이제 알았어. 그럼 이거로 풀리는지를 일단 한번 풀어봐. 근데 안 풀려. 뭔가 풀이 과정에서 막혔어. 그럼 그걸 뚫고 나가기 위한 노력을 또 하면 돼. 근데 사회탐구는 사람들이 이 과목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걸 다 알고 풀수 있어. 그러니까 다알 때까지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다 마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냥 강의 들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뭐 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봤어. 문제를 풀어. 틀긴 해. 심지어 10문제 풀었는데 막 절반에 틀려. 너이 실력은 형편없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그때 보완하면 돼요. 우리가 풀어서 다 맞춰야 되는 것은 시험이고요. 교재 나와 있는 문제는 내가 잘 이해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그냥 문제인 것뿐입니다. 문제풀이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달라. 자, 그 다음. 중간고사 망쳤다고 기말고사 포기하면 다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중간고사 때부터 잘 봐서 계속 성적이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중간고사 망쳐가지고 기말고사 포기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어차피 이제 똑같은 대상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중간고사 망쳤으니까 난 기말고사 때까지 포기가 아니라 중간고사 망쳤어도 기말고사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이 캐스트를 듣고 선생님의 말대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미 중간고사를 망할 리가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 캐스트를 보게 되어서, 나 중간고사 전에 이 캐스트를 봤어야 되는데 참,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래요. 지금 딱 좋은 시기입니다. 왜? 남들 다 포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망쳤다고 기말고사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 와, 더불어서 마지막. 선생님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가 진짜 이게 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야, 참 컨텐츠도 많고 뿐만 아니라 강의에서 여러분들의 1등급과 만점을 이끌기 위한 여러 다양한 팁 혹은 문제풀이의 스킬들 그 다음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사례들 이걸 완벽하게 갖춘 선생님이구나 이것도 알게 되겠지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그럼 우리 제자들이 공부하면서 지치거나 뭐 아니면 힘들어할 때 누군가 손잡아주지 않고 그때 나가 떨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 연구실, 지금 여러분은 최적이란 사람만 보일 텐데, 선생님, 뒤에는요, 우리 조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도 있고, 우리 실장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 정성을 쏟아서 여러분의 1등급과 만점을 차근차근 도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가 캐스트라고, 선생님이 그냥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지만 잘 지은 것 같아요. 메가 캐스트를 뛰어넘는 기가 캐스트. 뿐만 아니라 즐답 게시판에 오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조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요. 우리 조교들은 친절하고 빠르고 정확한 답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 후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참 신기해요. 이게 문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적자들을 돕는다라고 하면 선배들도 여러분들 나중에 딱 대학 갔는데 너 누구 수업 들었어? 저 선생님 수업 들었어? 나도 적자인데? 그래서 막 챙겨줄 거예요. 선생님이 챙기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만큼 끈끈한 이런 동지애가 있는 참 특이한 우리 이 연구실인데요. 즐답 게시판에서도 힐링 받으시고요. 그 다음 인스타그램.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가끔씩 선생님이 뭐 뻘스러운 사진들. 옛날에 갖고 있던 막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진들을 올릴 때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근황, 뭐 각종 뭐 현장 시간표, 뭐 혹은 더 나가서 뭐 어떨 때는 그 어떤 좋은 문제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소통하는 채널. 인스타그램 쪽이 될 거고요. 그다음 저기 TV가 유튜브입니다. 이걸 관리를 좀안 하다가 이제 또 메가스터디에 온 이상 선생님이 또 썰강태 방출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또 재밌게 도울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라이브도 많이 할까 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내가 이거 할 거니까 와서 들어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도 선생님은 성격상 그냥 선생님이 놀고 있는 걸 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울 수 있으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것들 다 준비를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캐스트도 주목해 주시고 왜? 이제 앞으로 이어질 캐스트는 좀 본질적인 얘기들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공부란 무엇인가? 개념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인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최적의 제자, 적자라고 부르죠. 1등급과 만점을 진심을 다해서 응원할 거고요. 여기 있는 적자 생존은 그전까지는 최적의 제자들은 생존할 것이다. 모든 시험에서. 근데 이제 메가스터디에서는 적는 자 생존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할 겁니다. 어느덧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인강이 구경하는 게 돼버렸어요. 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 짜여진 화면, 선생님이 계속 띠링띠링 눌러가면서 그 안에서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거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게 이해가 되면 자기가 완전히 익힌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거 말고요. 한번 선생님 같이 적어보죠. 선생님이 왜 계속 판소도 없으면서 이렇게 분필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의 선생님의 신념과도 비슷한 이제까지 이 분필 가지고 선생님의 모든 지식 전달이 이루어졌었거든요. 화면 하나도 없이 분필만 가지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게 수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회탐구 선생님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판서 깔끔하게 하는 거 자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하는 맛이라는 게 있는데 적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여러분도 파이팅, 선생님도 파이팅 합시다. 자, 이제 기각 캐스트 역사적인 첫 촬영이었는데 항상 선생님 아침 일찍에 와서 강의를 혹은 뭐 이런 캐스트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 이렇게 예쁜 머리를 만들기를 못하네. 미용실도 열기 전에 와서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진에 근접한 몰골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기각캐스트 두 번째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 강의에서 선생님이 또 앞으로 어떻게 강의 전개를 할 것인가, 강의 전개를 할 것인가 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가로 온 이상 애매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그래왔지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1등급과 만점을 돕겠습니다. 자, 진심을 다해 응원할 거고요. 본 강의에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